오성아, 잘 지내? 난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의 나는 우선 다치지 않으려고 몸을 잘 만들고 있고, 준비한 만큼 1년 후에 너는 꼭 튼튼한 몸이 되어서 뭐 빠른 강속구를 너 던지고 싶은 곳에 구석구석 잘 던지고, 변하고도 던지고 싶은 곳에 잘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되어 있었으면 한다. 다치지 말고 화이팅 하자. 화이팅! 안녕, 건우야. 너 성공했니?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 번 더 영상을 찍어보는 건데,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150kg 던지는 건데, 그때 내가 영상 봤을 때는 150kg 던졌다고 생각하고 있을게. 어떻게, 난 당연한 거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당연한 거니까 잘했다고 생각하고, 1군에서 잘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멋있는 모습이라고도 지금 생각하고 있을게. 내가 입단한 지 벌써 1년째 됐을 텐데,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해둔 게,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선수였는데, 그 마음 꼭 안 잊고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할게. 1군에서 뛰고 있는 거라고 나도 생각하고, TV로만 본다. 다른 곳에서는 안 보고. 안녕, 1년 후에 현아나. 너는 잘하고 있지? 거기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나는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노력하는 거 그대로 너한테 잘 갔으면 좋겠다. 프로단에 처음 입단했을 때 루키스 데이가 제일 기억이 났는데, 그때 관중들이 다 꽉 찼었잖아. 그런 마운드에서 한번 올라가 봤지? 나는 지금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 너는 잘 하고 있을 거라 믿어. 화이팅! 안녕, 21살의 재상아. 난 20살의 재상이야. 꿈꿔왔던 프로 구단에 입단하게 돼서 너무 좋고 영광이라고 생각해. 1년 후에는 수비 연습도 열심히 해서 수비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멘탈도 잘 잡아서 누가 뭐라 하건 너가 할 수 있는 야구를 했으면 좋겠어. 1년 뒤에는 웨이트도 열심히 하고 몸 관리도 잘해서 더 야구를 하기에 좋은 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1년 후에 윤호야,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아직 열심히 훈련하고 시합하고 즐겁게 야구하고 있어. 바라는 거는 내 목표가 선수 생활 끝날 때까지 수술하지 않는 건데, 일단 안 다치고 끝까지 오래오래 1군에서 야구했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선수들과 그다음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야구를 하고 있길 바래. 안녕, 1년 후에 준서야. 1년 후에는 너가 준비도 열심히 하고 좋은 기회 잡아서 라파에서 뛰고 있겠지? 그 기회를 잡은 만큼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 어릴 때부터 운동한다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고생한 거를 보상받은 것 같은 기분이라 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았고, 삼성 라이언즈라는 구단에서 지명을 받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길 바래. 다치지 말고 건강히
부상 조심하고 파이팅 하자. 아, 안녕 1년 후 시원아. 갓 프로 입단해서 이제 슬슬 적응하고 있을 텐데 이제 몸도 잘 만들고 이근에서 경험도 많이 쌓고 해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아마 1년 뒤에 너는 몸도 잘 만들고 훈련도 꾸준히 열심히 했을 거니까 구속도 올랐을 거고 재구도 많이 좋아졌으리라 믿는다. 안녕. 1년 후에 21살이 된 승민아. 너는 벌써 프로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구나. 고등학교 때에 비해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적응도 벌써 잘해서 좋은 야구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벌써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은 게 고쳐졌어. 타격도 타격이고 수비도 더 안정적인 수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마워. 내가 지금 이제 프로에 들어온 지 1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딱 지명됐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내야 될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 앞으로도 오랫동안 야구 잘해서 꼭 삼성라이온즈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화이팅! 안녕 1년 후에 민호야. 너는 지금보다 더 잘하고 멋진 야구 선수가 돼 있겠지. 근데 거기에 약간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잘하는 야구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 고등학교 때 수술도 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3학년 때 잘해서 지명 받아가지고 너무 좋고 진짜 유급한 게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 그래도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잘 왔다. 수고했어. 1년 후에 너는 지금보다 웨이트도 더 열심히 해서 무게도 많이 들 거고 수비 연습하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을 거고 방망이 치는 것도 지금보단 좋아졌겠지. 너가 못하는 거 아니까 열심히 했겠지. 난 그럴 거라고 믿고 지금 저랑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을게. 안녕 1년 뒤에 나야. 지금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말하고 있는 지금보다 더 성장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형들이랑 적응도 잘해서 친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게. 감독님, 코치님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서 더 기회를 받았을 때 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으면 좋겠어. 1년 후에는 이제 변화구 연습도 많이 해서 제구를 잘해서 경기 운영이 편한 선수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 지금 이걸 볼 때쯤이면 1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프고 1군에 올라갔을 거라고 믿고 있을게. 안녕 1년 후에 장민아. 지금은 프로에 온 지 이제 1년 차고 신인이라 눈치도 많이 보고 적응하기도 힘든데 너는 적응 잘하고 잘하고 있겠지? 지금처럼 열심히 1년 동안 했으니까 1년 전보다 더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해. 이제 처음 프로 유니폼 입고 막 설레고 눈치 보면서 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 차가 됐고 후배도 들어오고 이제 처음에 프로에 와서 고등학교 때보다 공도 빠르고 좋은 투수들 만나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1년 후에 너는 잘 적응해서 좋은 타구들 많이 보내고 좋은 타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 1년 후에 진호야 안녕. 프로에 와서 적응한다고 고생 많았어. 프로에 와서
많은 걸 보고 배웠으니까 앞으로의 너의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기대할게. 너가 1년 전에는 어깨랑 팔꿈치가 많이 안 좋아서 재활도 오래 있었고 많이 했지만 1년 후에 너가 미리 어깨 보강이나 팔꿈치 보강을 좀 보완을 많이 해서 1년 전에 너보다 1년 후에 많이 안 아플 수 있게 최대한 노력 많이 했으면 좋겠어. 3년 안에는 1군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나도 기대할게. 다치지 말고 화이팅!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야구 시켜주시고 어릴 때부터 뒷바라지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하지만 앞으로 저 때문에 웃는 일이 많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한테 우선 지금까지 힘든 거 아는데 저 뒷바라지 해주느라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이제는 제가 좀 더 잘해서 부모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거 다 보답해 드릴 테니까 이제는 다리 쭉 펴고 형이 쉬고 있어. 사랑해. 아버지, 잘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시고 열심히 야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셔서 프로에 입단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결과를 내서 효도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는 그렇게 막 자주는 못 가는데 항상 전화 드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서 TV에서 보는 아들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길게는 12년 정도? 저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제가 그 고생에 보답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많이 걱정하시고 계신 거 아는데 여기서 형들도 다 잘해주시고 코칭 감독님들도 너무 좋은 분들만 계셔갖고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지금 벌써 삼성 라이온즈 팀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더 잘해가지고 앞으로 1군 무대에 꼭 가서 엄마 아빠 라팍에서 경기 볼 수 있게 한번 잘해볼게. 네, 엄마 아빠 돈 많이 벌어서 집 갈 테니까 저희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집 갈게요. 엄마 아빠 지금 경산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집도 잘 못 가는데 더 떨어져 있어서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서 걱정 안 하게 잘 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집이 대구라서 뭐 얼굴은 자주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까이 있어도 항상 걱정하고 맨날 전화하시는 거 보면은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들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 엄마 아빠 지금까지 저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젠 저도 성인이고 프로에 입단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1군에 올라가서 잘해서 꼭 돈 많이 벌어서 효도시켜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지만 한 분을 꼭 집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하나하나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예의 범절 중요하게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코치님, 감독님들은 선수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가르침이 저에게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야구도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코치 감독님들 너무 저 가르쳐 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 하지만은 이제 누굴 콕 집어서 이렇게 감사 인사 쓰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모든 코칭 감독님들한테 다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투수를 얼마 하지 못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감독님 조병찬 감독님께서 투수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덕분에 좀 더 성장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멘탈이 많이 무너지면은 이제 코치님과 이제 제가 또 이제 야구가 안 되는 점에서 이제 저희 감독님께서 계속 저에게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로 이렇게 프로야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 키워주시고 많이 열심히 훈련시켜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모든 감독님 코치님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코치님, 감독님,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감독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 정도까지 온 것 같고 맨날 뭐지 열심히 좀 하라고 했던 감독님 장충고 감독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큰 걱정 하지 마십시오. 일단 프로에 온다고 이때까지 도움을 주셨던 감독님 코치님 전부 다 감사드리고 저를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셨던 만큼 열정을 잊지 않고 제가 잘해서 보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구하면서 항상 힘들었는데 감독님 코치님도 다 잘 이끌어 주셨고 특히 고등학교 때 김희슬 코치님께서 1학년 때부터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감독님이신 조윤재 감독님 계시는데 감독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꼭 인성이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학교 찾아뵙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저를 가르쳐주신 진짜 모든 분들 진짜 저 진짜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많았을 텐데 그래도 저를 끝까지 이렇게 잡고 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서도 열심히 해서 꼭 이렇게 저를 가르쳐주신 분들이 아 그래도 얘를 진짜 내 최고의 걸작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꼭 1군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하면서 만나 뵈었던 코치님, 감독님들 다 너무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분들 한 분이라도 못 봤으면은 지금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어요. 뭐 이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감독님, 코치님들 다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삼성라이온즈 유니폼 입고 야구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많이 가르쳐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꼭 TV에서 나와서 코치님들, 감독님들 자랑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김인철 감독님이랑 박노민 코치님 그 감독님, 코치님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꼭 그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